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. 제가 어제 사실은 여기에 빠져갖고요. 베트남에 빠져서 내가 선물을 해보니 너무 좋아합니다. 선물을 너무 좋아하고, 이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. 대추나무고, 이 명패입니다. 지금 이렇게 붓을 다 써서 샌딩을 다 하면, 샌딩 다 하면 되게 글씨 이쁘게 나와요. 그리고 여기다 또 칠까지 싹 해놓으면 명판이 됩니다. 명판이 되는데요. 제가 이게 나무 이름은 대추나무고요. 대추나무 이렇게 직접 제가 이렇게 그림을, 그 글씨 다 씁니다. 써서 이제 이렇게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내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내가 역시나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꼭 필요하신 분 내가 추첨해서 내가 만들 드립니다. 그 대신 돈 받고 절대 판매는 안 합니다. 이번에 변호사님 김상일 변호사님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오셔갖고 지금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저하고 또 이렇게 우리 또 모임도 같이 해서 같은 우리 모임입니다. 우리 모임도 해서 내가 직접 명판은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고 지금 명단 만들고 있습니다. 혹시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꼭 명판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 되지 않겠습니까? 내가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해서 내가 추첨해서 명판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. 대추나무인데 사실은 되게 선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전세권 만듭니다. 전세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. 대한복제 대표 김준혜입니다. 감사합니다.